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1960년대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서울의 모습은 현재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곳이 대부분 촌락이었으나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며 도시가 되었죠. 한국은 짧은 시간에 도시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렇게 도시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시화라는 것은 도시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도시화라고 합니다. 또는 만드는 2차 산업, 파는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질 때도 도시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것도 모두 도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화는 도시화율이라는 것을 통해 도시화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도시화율은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전체 인구가 10명일 때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산다면 도시화율은 10명 중에 9명이 사는 것이 되므로 여기에 100을 곱해서 90%가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화율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사는 나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도시화가 어떻게 과거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로 갈수록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도시화율의 그래프가 이런 S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는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도시화율이 천천히 진행되는 모습이죠. 자, 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냐면 처음에는 도시화율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이때가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인구가 촌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던가 물고기를 잡는 1차 산업 직업이 많죠. 아직 사람들은 도시로 갈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과 빌딩이 마구 들어서기 시작하죠. 농사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즉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 도시화율도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 단계를 바로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도시화율이 가속된다 이런 단계인 것이죠. 도시화율이 증가하다가 80%쯤에 이르르면 도시화 속도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의 도시가 충분히 많아지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낡은 도시를 떠나 새 도시로 이동하거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도시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도시화율이 천천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를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죠.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를 넘는데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가속화 단계가 매우 짧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종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화율이 줄어든 상황이죠. 영국과 프랑스 같이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지고 현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도시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데 선진국은 산업화가 18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해졌고 농촌의 기계화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이 도시화가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속화 단계가 약 2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게 선진국의 도시화의 특징이죠. 현재는 종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이하게도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도시인들이 다시 촌락으로 이동하는 오히려 역도시화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면서 살기 좋아지며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일자리를 찾아 촌락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며 도시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 이에 더해서 개발도상국은 높은 출산율까지 가지고 있어 도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 도시화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은 현재도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도시화율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한다는 특징이 있죠.
이것은 전 세계 도시화율 정도입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 높은 도시화율을 보여주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아직 도시화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곧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